끼. 끼. 이별. 섹시. 진짜 없는 건데. 이번이 설렘인데, 설렘. 아. 설렘이셨구나. 사랑이 시작될 때. 다 주제가 있었구나. 곡을 선정할 때. 네, 누나, 이거 가사 들으면서 사랑이 시작될 때 생각해봤어, 누나. 사랑이 시작될 때. 처음에 이제 막 손잡고 뽀뽀하고 막. 이 가사는 사랑이 시작될 때가 아니라 사랑이 물을 익었을 때야. 그러니까, 근데 그게 처음이잖아. 느낌이. 그 처음 가슴이 뛰는 막 그 폭발할 것 같은. 왜 이 곡을 선곡해 준 것 같아요? 저도 몰라요. 저 그 제일 궁금한 게 이 나이에, 이 나이인 저한테 왜 그걸 해줬을까? 전 진짜 지금도 이해를 못 하거든요. 제 마음에 쏙 들어와야 이제 노래할 때 표현이 좀 되는데, 근데 그거를 표현을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진영이는 왜 저한테 이 곡을 줬을까요? 정말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인순이 누나는 피어날 때 어떤 모습일까? 처음으로 설레기 시작할 때? 처음으로 사랑에 빠질 때? 그 설레임을 인순이 누나 혹시 기억할 수 있을까? 사랑이 처음 시작되는 기억이 가장 오래된 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걸 좀 되찾아드리고 그걸 저에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고목에 꽃 한번 피워보자 그래. 누나, 고목에 피는 꽃도 똑같아요. 고목에는 오래된 꽃이 피지 않아. 피는 꽃은 똑같은 꽃이 피는 거야. 그러네. 그래. 늘 이래가지고 아, 뭔가를 또 그래, 하고 그래. 뭔가를 또 하고. 그래, 고목에서 또 새순이 나오지. 그렇죠. 근데 어, 기대돼. 야, 이거 너무 언니, 야. 언니. 누나, 시원하게 한번 가자. 시원하게? 아, 시원하게 가자. 시원하게 가? 네. 야, 잠깐 기다려, 그럼. 어, 예. 진짜? 어. 누나, 이거 틀린 거야? 어, 뭐야, 뭐야. 뭐야, 틀린 거야. 언니, 언니. 내가 하는 거야, 누나. 누나, 아무 내 건데, 듣는 거. 어, 역시 언니다. 아, 뭐야, 비닐 나오는 거 아니야? 비닐 나오는 거 아니야? 시트로. 어? 아, 근데 인순이 누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지? 어, 그러게. 너무 궁금해. 야, 이거지, 그래, 누나. 이거야. 아,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승관 같아, 자, 누나. 보겠습니다, 자. 맞죠? 후! 기대감 너무 신나면 춤춰도 되는 건가요, 지금? 그럼, 그럼. 와. 혼자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했어요. 가사를 내가 표현하기에는 조금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좀 전환을 받게 했죠. 그래서 아예. 내가 나이가 있는 사람이 이 사랑의 노래를 표현하는 것보다 아주 풋풋한 17세, 18세 여자애가 그 사랑 노래를 한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이렇게 전환을 완전히 팍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예 10대가 하는 걸로 해보면 어떨까? 라고 생각하고 옷이나 헤어를 했고 그리고 음악이 펑키 디스코니까 그러면 디스코 복장을 입자. 그럼 어떤 게 디스코 복장일까 했을 때 저희가 데뷔했던 시절이 디스코가 막 시작했던 그런 시절이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복장들이 이제 이런 복장이었었거든요. 복장에다가 뭐 이렇게. 그래서 저만의 방법으로, 방식으로 표현하라는 노래를 했던 거죠. 와! 아, 언니 인형 같아! 어머,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왔어. 너무 귀엽다. 마론 인형 같아. 말도 안 돼. 그치? 진짜 퍼포먼스 엄청이다. 미쳤다, 미쳤어. 이게 뭐야, 지금. 이거는. 언니, 대박! 나 말이야. 웃다 띵 꽃한 송이야. 기원의 sunshine, 내 그런 motion, 내가 그 ocean. 이렇게 좋을 건 뭐니? 날 갖고 모르던 거니?
갖고 뭘 했던 건지 나를 내주는 오늘 밤 난 다시 피어나 오 나랑만 우리 인순이 멋지다. 그냥 가수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끝을 보여준다 진짜. 와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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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언니가 다 했어. 아 진짜 멋있다. 언니. 진짜 최고다. 인순이 인순이 누나가 최고인 것 같아. 언니 진짜 멋있다. 정말 내가 30년 동안 내가 30년 동안 내 자신을 딴따라라고 불렀는데 너 원조. 아 정말 언니는 이거잖아 진짜 그냥 동작 하나하나 뭐 계산한 게 아닌데도 아 맞아 본인이 본인을 주체를 못해 지금 본인이 맞아 그 엄살 그렇게 떨더니 완전이야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아까 분명히 이렇게 있으셨거든요 선생님 아. 와 진짜 시원해요 아니 난 그리고 굉장히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내 순서가 이제 다가올수록 내가 컨셉을 잘못 잡은 거 아닌가 진영이가 정말 원했던 거는 뭐지? 그래도 진영이는 어쩌면 우리한테서 뭔가 끌어내려고 하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내 거를 보여주는 것도 맞는 거 아닌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만족! 진짜 대박이다 아, 그런 말 있잖아 뭐 너무 멋있다 그런 자 우리나라는 인순이 보유국이다 이런. 어 그래 어머! 자랑스러워 아 다시 나올까? 이런 가수가? 없지 우리나라에 다시 나올까?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어 그치? 멋있어 그래서 멋있는 것 같아 진짜 멋있지? 언니 보면 진짜